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오진국 하백님의 어떤 전시에 왔습니다. 주제는 음을 그리다입니다. 특히 제가 와서 느낀 점은 이런 직업인을 자세하게 나타내는 색스폰을 연주하는 색스폰 연주자, 그 다음에 지휘자, 예, 이런 식으로 바이올리스트라든지 음악과 관련된 다양한 직업을 소개한 것이 아주 뜻깊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내용이 전시되어서 굉장히 감동이 깊었습니다. 음악과 미술을 접수한 데서 매우 의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리포터 이영대입니다.